있습니다. 자, 좌회전해서 들어갔고요. 차로가 1차로, 2차로죠. 1차로, 2차로인데요. 잘 보세요. 여기 지나가니까 차로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내가 두 번째에서 지나가는데, 아니 왜 거기만 없어진대요? 거기만 차로가 없어져요. 지나가면 또다시 2차로고요. 이럴 때는 좀 지금 이렇게만 그리며 이렇습니다. 아니 여기만 딱 차로가 없어져요. 그래 건너가면 또 그대로 너비가 똑같은데. 그래서 평소에 차 두 대가 같이 다닌대요. 나 이쪽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쑥 들어와서 부딪혔습니다. 근데 이 약도 그린 것만 보면 또 혹시 여기가 좁아졌던 거 아닌가? 그러면은 로드뷰가 있으면 보겠습니다. 로드뷰 있네요.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? 아 여기 있네요. 여기. 예, 요 뒤집어진 거네요. 즉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그러면서 왜 차를 왜 없앴죠? 또 뒤로 어떻게 가야 돼? 뒤집어야 되겠다. 뒤집어서 두 개 차로 잘 가다가 여기서 차로가 없어져요. 여기서요. 그리고 넓이는 그대로. 네, 차 두 대 갈 수 있대요.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? 차로를 왜 없애놨죠? 이런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영상 볼까요? 차선이 잠시 사라지는 구간에서 1차에서 깜빡이 없이 우회전했습니다. 다시 보세요. 잘 가다가 저 차 천천히 가네요. 나 오른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꾸로 들어와서 깜빡이 없이 좀 어려워요. 사진 이렇게 사고 났네요. 거꾸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흰색 하나발이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걸 보고 저는 그 차를 피해서 2차로 이동 후 계속 가기 위해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. 상대가 갑자기 깜빡이 없이 무리하게 우회전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. 중간에 잠깐 차선이 없어집니다. 상대는 앞뒤 관계라서 블박차가 100%를 주장합니다. 앞뒤로는 점선이 다 있어요. 평소에 출퇴근 시간에 차들은 항상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신호대기 합니다. 투표. 블박차가 100% 잘못이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앞차가 더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네요. 블박차 100%라는 의견이 20%. 블박차 더 잘못이 59%. 앞차가 더 잘못이 12%. 저는 반반 넣을 줄 알았는데요. 100대 0은 아니죠. 블박차 100%는 아니죠. 왜냐면은 우회전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그만한 공간을 뒀어요. 그만한 공간을 두고 깜빡이도 없이 돌았습니다. 저는 반반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이냐. 평소에는 두 대씩 가지만 일단 그 교차로만 지나면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기간, 구간 그거 좀만 기다렸으면 어땠을까? 굳이 오른쪽으로 해서 먼저 지나가려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? 그런 생각에서 앞차도 깜빡이 없이 우측을 붙지 않고 공간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꺾은 거. 전 반반. 네, 반반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일까? 그게 고민스럽습니다. 그래서 제가 블박차가 더 잘못과 앞차의 잘못이 반반 나올 줄 알았어요. 경찰에는 접수되어 있나요? 경찰은 앞뒤 관계로 하나의 차로니까 앞뒤 관계로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블박차를 더 잘못이라 할 것 같은데 민사적으로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거 판단하기 만만치 않습니다.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고요. 경찰에 접수되면 일단 블박차가 불리할 겁니다. 하지만 앞차도 결코 잘한 거 없어요. 아니 이 넓은 구간에서 왜 깜빡이를 안 켜고 우리가 보통 우회전할 때 좁은 길에서 큰 길을 우회전할 때 오른쪽에 공간 많이 두면은 공간 조금만 놔도 어느 정도만 둬도 30% 40%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. 저는 블박차가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처럼 여러분들은
투표율 숫자가 왜안 맞지? 불박사 100%라는 게 29%네, 29%. 제가 숫자를 잘못 봤어요, 29%. 그럼 여러분들은 88%가 불박조사 잘못이라는 의견이신데요. 저는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데요.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, 굳이 뭐 여기가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왜 여기 아마 요 황색선도 좀 물었지 않았을까 싶어요. 네,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가 더 잘못되다 볼수 있겠지만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그런 앞차도 여기서 꺾어야죠. 여기서 깜빡이 켜야죠. 앞차도 잘못 많이 했어요. 앞차 잘못 40%보다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. 앞차 40, 불박차 60. 앞차 45, 불박차 55, 앞차 50, 불박차 50. 저는 그 근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오토바이 같은 건쑥 지나갈 수 있지 않느냐?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차 잘못도 크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불박차는 굳이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앞차 브레이크 잡으면 좀만 기다리지 왜 이렇게 성급하셨나요?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성급하지 마시라고. 그런 메시지를,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고요. 또 앞차는 우회전하려면 깜빡이 켜야죠. 그리고 옆으로 다른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게. 여기 자전거 오토바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죠. 여기 자전거 지나가다 사고 났어 보세요. 저렇게 꺾기 전에 안 하면은 저 충분히 사고 나죠. 몇대 몇을 떠나서 굳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. 그리고 회전할 때는 반드시 깜빡이 앤드 꺾기 전에 잊지 마십시오.